이제 내가 그 이제 올해가 민방위가 이제 첫 교육이었어요. 이거 민방위 훈련 확인증 그거 갖고 왔는데, 요즘은요 여기 종이로 이렇게 교육 참가증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일부 지역들은 이거를 이제 핸드폰 QR 코드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일반인들은 어플을 깔 필요는 없어요. 어플 깔 필요는 없고, 그 모바일로 웹페이지 검색해서 거기서 생년월일 8자리 비밀번호 설정하고 뭐 그런 걸로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 해가지고 그 거기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올해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바뀌었고요. 일단 올해가 민방위는 처음이에요. 나는 그 내가 이제 그 입대가 좀 또래에 비해서 조금 늦었거든요. 나는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학하고 나서 예비군 1년 차가 나는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가 예비군 1년 차여가지고 그 87년생이요. 내가 쿠니하고 보겸님하고 동갑이에요. 박가리님하고 동갑이고.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비군 끝나고, 그리고 예비군도요 내가 그 6년차 때 이제 소집점검 마지막으로 갔거든요. 마지막 소집점검 훈련하는 그 해예요. 그때 예비군 훈련 규정 바뀐 거 알죠? 원래는 그 동원 훈련이나 그 소집점검 훈련은 군사 특기 더하기 그 자기 거주지를 고려를 해서 배정을 했는데, 마지막 소집점검 훈련 때 그게 바뀌었죠. 그게 아마 2016년이었을 거예요. 2016년에 그 바뀌었는 게 자기 소속 부대로 소집점검을 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딱그 예비군 훈련 딱그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옛날 간부 몇명 만났고 뭐 그러긴 했었어요. 부사관들밖에 안 남더라. 장교들은 다 떠나고. 내가 그랬는데 아니, 부사관들은 이제 군사특기가 군사특기 그쪽이면 이제 평생 직장이니까 그 탄약 관련 간부들은 다 만났지. 내가 그랬는데 그 군대요, 나 박현호하고 같은 데 나왔어요. 남순이하고 군대 동기예요.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그 갔는데 그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으로 갔고, 근데 이제 구청에서 그 구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이 다 모인 게 아니고요, 그 우리 동네 쪽그 예비군 동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두 동대의 민방위 대원들 중에서 아마 들만 모인 것 같아. 왜냐면 그 동네별로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정을. 동네별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아침 9시에 시작을 했고요.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면 나는 이제 보통 방송 끝나고 해뜰 때쯤에 이제 새벽에서 아침에 그 잠들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거기를 가려면 잠을 못 자고 가요. 잠을 못 자고 가니까 그 겁나 피곤했어. 겁나 피곤했는데, 이게 내가 굉장히 일찍 갔었거든요. 굉장히 일찍 가서 나는 아싸리 그 사이드 자리를 갖고 앉았어요. 왜냐면 뒷자리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 아예 그 뒷자리를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 뒷자리를 줄을 너끈을 묶어가지고 막아놨더라고.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콘센트를 찾아서 사이드에 앉자. 아, 물론 콘센트까지 필요 없긴 했어요. 나는 보조 배터리를 갖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에 앉았는데, 그 사이드 중에선 좀 앞자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졸려 죽겠는데 잠들 순 없잖아. 더군다나 이게 그 훈련 내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 비용이 이게
그 주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줄기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첫 타임 프로그램은 겁나 졸리긴 했었어요. 이게 뭐 인문학 강의랍시고 예전에 구청장이 역임을 했던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진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육 BJ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강의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말이 되게 느리고 톤도 되게 밑으로 깔리고 딱그 뭐냐 그 잠자기 딱 좋은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있죠. 그 잠자기 딱 좋은 그 할아버지 선생님 그 훈화 말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군다나 인문학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 역사 얘기, 안보 얘기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시대 어른들이 뭐 응? 역사적 배경을 이리저리 그 역사적 배경 아주 들먹이면서 응? 안보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민방위 훈련에서? 그러니까 뭐 예비군 훈련도 그런데 하물며 역사 전공한 내가 그 얘기들을 모를 리가 있겠냐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전공자니까. 응? 오늘 강연해주신 분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그분보단 내가 더잘 알아. 그래서 그 머리 안에 들어온 내용이 없죠. 그래서, 아이고, 그, 뭐냐. 평소에 기억도 못 하시는 거, 짜깁기해서 준비해 오시느라 아주 고생 좀 하셨겠다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 타임이 이제 그 소화기 쓰는 거를 교육을 하더라고요. 뭐 소화기야 나는 내가 고딩 때 소화기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났을 때쓴건 아닌데, 그, 소화기가 놔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난그 소화기를 그뭐 청소한다고 정리한다고 그 옮겨야 되는데 내가 그 손잡이를 이렇게 딱 누르고 그 옮겼어요. 근데 소화기가 피식 살포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소화기 조작법을 알게 됐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도 안 가르쳐준 그 소화기 작동 방법은 난 그때 익혔고요. 그래도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심폐소생술을 전원 실습을 시켜준 거. 심폐소생술 이거 그 깍지 끼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전부 다한 번씩 했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거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거에만 1시간 들었고요. 일단 그거는 좋다고 봐요. 그거는 좋다고 보는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이거는 약간 육군 복무신조 쪽으로 가긴 한데, 육군 복무신조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뭐, 있죠. 뭐냐, 민방위 신조도 있던데. 애국가 재창하고 나서 그 민방위 신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점호할 때도 그러잖아. 애국가 재창하고 육군 복무신조 재창하죠. 하여간 뭐, 있는데, 그, 예비군에서 처음 배워요? 그, 신교대에서도 배우고, 나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2학년들 필수로 다 들어야 되는 수업이었어요. 선택이 아니었어. 2학년들 다 배웠던 수업이에요. 그리고 아마 조금 그 옛날에 교련 수업했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재직 중인 학교들은 다 교련 수업이 있을걸요? 좀 약간 그 체육 교련 쪽에 그 약간 좀 나이 든 선생님들 있는 학교들은 아직도 아마 교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련 과목이 개설된 학교들은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재직 훈련했어요. 하긴 그 시대에는 재직 훈련했겠지. 교련복이 따로 있었을 시대니까. 근데 우리 땐 재직 훈련은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교련 선생님들은
군대 출신이잖아요. 그 군대 출신이어가지고 아마 그 내가 알기로 그 우리 학교 교련 선생님이 2학년 부장 선생님이었거든요. 학년 부장. 그래서 학년 부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포병 출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뭐 교련 시간에 뭐 교련 시간에 뭐 진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는데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군대 얘기. 교련 시간에 뭔뭐할 얘기가 더 있겠어요? 뭐 군대 얘기밖에 뭐더 하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은 화생방 수업은 했었고요. 그리고 구급법이라고 불리는 심폐소생술 수업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 수업을 할때그 이유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 나중에 여자친구가 위급해지면 여자친구의 생명을 구해야죠 하면서 네, 심폐소생술을 알려줬어요. 여친한테 심폐소생술을 못 해봐서 그렇지 할 일이 없었죠. 내가 연애를 몇번 해보긴 했지만 여친들이 나보다 건강했거든. 뭐 그렇다고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때 근데 그 담당 교육을 하는 그 공무원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면 그 심폐소생술 할때 직접 그 뭐냐 요거 코 막고 이 기도로 그이그 뭐냐 그 구강호흡 그 시켜줄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아 가족이 아니면 저거 미투당할 수 있겠구나. 응? 가족이 아닐 경우에 인공호흡하면 미투당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그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문제는 아니었고, 그, 어떤 그 복윤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면 안, 그, 직접 하면 안 되고, 그, 비닐 필터 있는데, 그거 깔고 하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닐 필터는 살수 있다고. 그, 119 구급대들은 아예 그 깔때기 같은 게 있대요. 인공호흡을 직접 입에서 입으로 안 한대요. 구급대원들은. 아예 그 깔때기가 있대. 하여간. CPR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요? 책임 물진 않아요.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했던 건데, 그거 어떻게 책임을 물어?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구 FC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괜히 잘못됐다가 내가, 얽히면, 그, 뭐냐, 내가 살인자로 그 의심받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서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잖아. 가족은 아니니까, 그, 손을 안 대려는 것 같아요. 얽히고 싶지 않아서. 아, 죽었을 때 책임 물어서? 아, 근데, 그거잖아요. 119에 신고를 했으면요. 그러면요. 그 뭐냐? CPR 그 하는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CPR을 하라고 그 뭐냐? 1그 신고를 남산 쪽에서 신고센터가 받거든요. 거기서 전화를 할 때요. 전화를 안 끊어요. 119들은 전화를 안 끊고 계속해서 실시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을 경우는 책임은 119가 져요. CPR 하다가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갈비뼈 골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일단은 119에 신고를 했으면, 그랬으면 이제 그 사후 문제는
이제 119라고 병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갈비뼈 골절이 되는 경우가 그거래요. 이 심폐소생술 하다가 너무 높은 데서 타점을 잡았을 때. 그러면 부러질 수 있대요. 그래서 5cm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더 높은 데서 타점을 잡으면 장담 못 해요. 그리고 너무 낮게 타점을 해도 압박이 안 된대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육에서는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법으로 구제받을 수는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있어. 그거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그 경우를 적용할 수는 있어요. 참고로 그 사마리아라는 지방은 거기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비롯된 지역 이름인데, 그 다윗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나라가 남북으로 그 분열이 됐었어요. 아니요, 나 아침 못 보고, 나 지금 그 컨디션이 일단 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화수에는 챔스 16강전 입중계는 계획이 있어요. 유에파 챔스.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심폐소생술은요, 정말 사람이 위급한 사람이 보이면은 해야 돼요. 나는 그리고 그 심폐소생술 때문에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을 놓쳐서 가까운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물론 내가 그 현장엔 없었는데 친척들이 그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파악을 해, 상태 파악이 됐고 그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었으면 살릴 수가 있었는데 못 살렸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119가 왔을 때 이미 때가 늦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든지 살리는 시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 유대인들 기준으로 북쪽 지역이에요. 그 북쪽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한테 먼저 망했고, 근데 아시리아 제국이 금방 분열이 됐어요. 금방 분열이 돼버려가지고, 그 분열된 국가들 중에 그 신바빌로니아가 있어요. 그 바빌로니아 쪽이 나머지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건데, 어쨌든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좀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폐소생술은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꼭 하셔야 돼요. 아, 그 민방위 갔다 와가지고 그 민방위 갔다 온 그거 썰풀이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그 민방위 대원 전원한테 실습을 시켰던 거는 잘했다고 봐요. 물론 그거 하느라 한 시간이 갔지만, 그거 하느라 한 시간이 갔는데 일단은 전원 다 실습을 했어요. 그 공무원이 시켰어. 몇급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나? 어쨌든 하여간 뭐 그런 민방위 훈련 때좀 그런 주로 생활정보 알려주고 실습하는 그런 교육들을 해요. 교육들을 하는데 이거를 올해 소집되는 인원이 아마 1979년생부터래요.
1979년생부터 1999년생까지가 소집 대상이에요, 민방위는. 근데 1999년생까지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학생들 제외하고, 그리고 현역 군복무한 예비군들은 제외하고, 아마 그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부터를 민방위로 부르는 것 같아요. 군복무가 면제받은 사람들은 1999년생을 민방위로 부르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그 일단은 1979년생이 올해로 만 40대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만 39세까지는 만 39세까지가 민방위 그 소집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현역 입대를 조금 늦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또래들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갔어요, 군대를. 그래가지고 그 또래들보다 군대를 1년 정도 늦게 갔었기 때문에 나는 그 대신에 나는 민방위 소집 기간은 좀 줄어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 현역 입대가 늦었던 덕분에 민방위 기간은 좀 짧아요. 그리고요, 그 5년 차 이후부터는요, 출석 체크, 5년 차 이후부터는 뭐 출석 체크가 뭐 짧아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또그 뭐냐 그과 뭐냐 자치단체장들끼리 뭐또 회의가 있나 봐요. 자치단체장들끼리 회의에서 건의된 게 있대요. 민방위 훈련 그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그 발의가 됐대요.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4시간을 채우진 않았는데 한 3시간 20분에서 3시간 30분 정도가 실제 교육에 할애된 시간이고, 휴식 시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4시간까지 잡힌 이유는요, 그 이제 끝나고 나갈 때그 출석 확인해야 되잖아. 출석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포함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QR코드를 찍으면서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 종이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뭐 직장 문제로 그쪽으로 훈련을 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 제가 구청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몇개더 있었어요. 한두 건 정도 더 있었어요. 제가 그 문화진흥과를 방문할 일이 한번 있었고요. 좀 서류 하나 좀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문화진흥과를 방문할 일이 있었고, 제가 그 민원여권과를 갈 일이 있었어요. 민원여권과를 또 방문할 일이 있었어. 나 이거 컬처삼국지 때문에 나 중국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권 사진 찍어 왔고요. 사람을 만들어 주더라. 막 여드름 잡티 뭐그 면도, 내가 민방위 잠못 자고 가느라 면도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데 그것도 티도 지워주고, 이 머리 막 내려가고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쳐주고, 보정을 많이 잘 해주더라고요. 여기 인중에 흉터도 없애주고. 하여간 그두 가지 서류 처리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민방위 끝나고 바로 집에 온게 아니고, 거기서 구청에서 일단은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일을 몇개더 봤어요. 예. 공무원들의 밥을 먹어봤어. 공무원들은 어떤 밥을 먹는가? 여기 인중의 흉터는요, 여기에 그 여드름 뾰루지 같은 거 났었어요. 고름 났었어. 그래서 그거 터져서. 그래서 인중이 흉터 났었고요. 하필이면 어제 났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하여간 그래서 뭐 일단은 민방위 교육 받고, 공무원들이 먹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문화진흥과 가서
뭐좀 서류 제출할 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권 신청하고, 사진 찍어서 여권 신청하고. 원래 여권 신청 좀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거를 했어요. 이제 컬처 삼국지 끝나자마자 외할머니 초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좀 신청이 좀 늦어져서. 나중에 그거는 내가 페이님한테 따로 얘기해놔야 되겠다. 좀, 비자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냐고. 민방위는 나 올해가 처음이에요. 내가 올해가 처음인 이유가, 내가 또래들에 비해서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 1년 정도 늦게 가가지고, 평균치보다 1년 정도 늦게 갔기 때문에, 내가 올해로, 만으로 지금 31이에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 31인데, 만으로 39까지가 민방위예요. 앞으로 8번만 더 가면 돼. 뭐, 그래요. 8번만 더 가면 돼. 다른 또래들보다 한두 번덜 받는 거지, 뭐. 뭐, 남순이는 나보다 두번더 해야지, 뭐. 남순이는 나보다 2살 어리니까. 그리고, 민방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20살 때 신체 검사 했는데 군 면제받은 사람들. 20살에 신체 검사 했는데 5급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민방위 교육을 가요. 그쵸? 민방위 그 19번 가는 분들이 대부분 군 면제예요. 5급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바로 민방위예요. 4급으로 사회복무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까진 가요. 예비군 훈련까진 가고, 4급까지는. 5급은 바로 민방위고요. 6급은 민방위도 안 불러요. 그래서 1999년생도 부르더라. 그래서 올해 1999년생도 민방위 대상자는 불러요. 5급들은. 제2국민역들은. 그렇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사실 내가 문화진흥과 간 이유는, 내가 등록 면허를 신청을 해놨었는데, 사실상 안 쓰고 있어가지고, 계속 매년 세금만, 관련 활동도 안 하는데 세금만 나가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면허를 취소하고 세금을 안 내,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게 그냥 세금을 헛내는 것보단 낫죠. 거의 세금을 헛내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없는데 세금을 내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 등록 면허를 취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진흥과를 갔다 왔고, 민원여권과는 여권권으로 갔다 온 거고. 그래서 여권은 나 목요일에 찾으러 가요. 여권은 목요일에 찾으러 가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내가 목요일에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내가 구청 외출 갔다가 이제 저녁에 약속 가기 전에 근처가 내가 원래 가는 미용실 있으니까 거기서 머리 좀 하고 가야지. 그러고 가려고요.